77쪽, 자, 21장에, 아, 추석인데, 아, 여기 지금 광간이라라고 하는 말이 하나가 나오고, 자로편에 보면 자로편, 이 여기, 아, 똑같네. 묘하게. 자로편 21장. 자로편 21장에도 비슷한 말이 나오는데, 부득증이 여진데 필야 광견호 인저라고 보면서, 내가 그 중도를 행하는 사람을 얻지 못할진된 그저 두들 뭐 얻지 못 얻어서 함께 더불어서 뭐 일을 할 수가 없다면은 필야 광견호인저라고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내 반드시 광견 그죠? 나는 그럼 나 적어도 광견자라 이렇게 표현하는 것인데요. 광견호인저 반드시 광견자와 함께 할 것이라 라고 이렇게 표현했는데요. 이때 광자는 뭐라고 그냥 광자는 진취자요. 진취. 광이라 라고 할 때는 진취가 되죠. 그 시대에 다른 사람들보다 좀 앞서서 나간다 하면 저 미친놈 아니야 이렇게 되잖아. 그죠? 그리고 또 우리처럼 말이야. 아 누가 요새 그런 거 받아준다고 지금은 어떠시대. 그거 할 시간 있으면 뭐 하면 돼요? 그 비트코인 하나라도 살려고 좀 노력 좀 해보라 이 소리죠. 아니 주식이라도 하나 투자를 하든가. 이게 미친 사람들 아니야 이렇게 돼요. 그러니까 진취자요라고 해냈고 견자는 이제 견자는 뭐냐면 적어도 하지 않는 자를 뭐라고 하냐. 견자는 유소불리하라 그죠. 유소불리하라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유소 적어도 불리. 적어도 내가 적어도 저것만은 유소 불리자. 저것만은 하지 않는 자. 이제 하지 않는 것을 둔 자라. 적어도 딱 선언놓고 남들은 말이야 저렇게 해서 저거 가지고 뭐 한다지만 나는 그거 불리하라. 이것이 바로 견자입니다. 견자라고 하는 것이고 견자에 왜 이런 견자가 견자가 되는 것이고 거기서 나오는 바로 광간이라고 할 때 그에 해당되죠. 광간이다. 간략하다라고 하는 것. 광간자는 그냥 큰 것만 이렇게 작은 건 아예 돼. 그건 뭐 알아서 하는 것이고. 광이라라고 할 때는 진취자, 진취적인 사람들을 표현을 한 내용입니다. 그 내용과 관련해서 자, 옆에 377쪽에 있는 자, 주자해석을 보면 차는 공자 주류 사방할세. 공자께서 사방을 그 다음에 철안주유가 되는 것이요. 주류가 되는 거니까 철안주유 하실 때 도불행, 도가 행해지지 아니하여서 이제는 뭐냐 사귀지 탕냐시니라. 아, 더 이상 안 돼. 그리고 내 나이도 늙었고 그죠? 나이도 늙었고 해서 그래서 돌아가실 생각을 하시면서 탄식하셨느니라. 오당지 소자라고 하는 것은 지 문인지 제 노자라. 그래서 문인들 가운데 바로 노나라에 있는 사람이라. 당이라고 하는 것은 요새 무슨 당 무슨 당이 아니라 골당자가 되죠. 적어도 500인의 500인이라나 500가가 있는 그 큰 고을입니다. 그러니까 곡부땅이라 오늘 보시면 되고 광간이라라고 하는 것은 지대의 야거사야라. 그래서 뜻은 큰데 일에 대해서는 간략하다. 좀 사람이 꼼꼼하게 돼야 돼. 그럴 줄은 모르는 거죠. 그 다음에 비라고 하는 것은 문체나는 모양이라 성장이라라고 하는 것은 언기 물리 성취하여 그 물리를 이루어서 나아가 유관자라. 그래서 가히 볼만한 것이 있음을 말합니다. 재라고 하는 것은 할정이라. 그래서 바르게 뵌다. 마름질한다. 이런 뜻이 되겠죠. 부자 초심에 부자께서 처음에는 처음에는 이라고 할 때 처음에 철안주의 할 때 가졌던 그 초심에 욕행기 도어 천하러시니 천하에 그 도를 행하고자 하셨으니 지시에 여기에 이르러 이쯤에 여기에 이르러 지기 종불용냐 하사 그 끝내 등용되지 아니하시오. 적어도 등용됐다라는 말로도 되고 그 다음에 공자가 지금 펴라고 하는 그 어진 정치가 끝내는 쓰이지 못함에 이르시어 어시에 이에 시욕 성취 후학하여 비로소 바로 뭐예요? 후학들을 이루어서 나아가도록 하여서 후학들을 그죠 성취하도록 그러니까 성취 다음에 이루어서 이쪽으로 계속 우리의 도를 그저 나가도록 하여서
이 전도 내세하시고, 내세라고 하는 거, 그죠? 후세라고 하는 거죠. 오는 세상. 내세라고 할 때 저 불가에서는 뭐라 그래요? 사람의 죽은, 우리가 죽고 난 뒤에, 내세는 미래 세상이죠. 저 미래에, 후세에 그 도를 전하게 하시고, 그리고 우부득 중행지사의 사기차 하시니, 또한 이제 중도를 행하는 선비를 얻지 못함에, 그죠? 중도를 얻는 선비 지금 안연 하나 있다가 죽었잖아요. 그죠? 안타깝게도 죽었고. 그래서 그러면 그 차, 그 안 되면 그 다음 차를 생각해야 돼요. 그래, 그 다음을 생각하셨으니, 기위 광사는 그 다음에 광사라라고 하는 건 미친 선비가 아니라, 그죠? 진취적인, 그죠? 매우 적극적인 것이죠. 광사를 위한다라고 하는 것은 지위 고원하여, 그 뜻이 높고도 멀어서 유혹가여 진어도야라 그랬죠. 오히려 가혹가이 도에 더불어서 나아갈 만한데, 다만 공기 과중 실정이 혹하머 이단이라. 다만 뭐냐, 그 중도를 지나치고, 그 다음에 실정 발음을 잃고서 혹 어떻게 돼요? 저 2단으로 빠질까를 두려워하셨느니라. 그러므로 욕귀 제지하시나. 그래서 내가 가서 마름질해야 되겠다라고, 이들을 잘 가다듬어 주어야 되겠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죠. 왜냐, 공자를 어쨌든 따르는 제자들은 남들보다도 훨씬 뛰어나죠. 뜻 참 고원합니다. 뜻 참 고상하면서, 그 고생, 세상에 선생 쫓아다니면서 그 고생하면서 가다가 또 어떻게 돼, 추운 겨울에 저 전쟁통 한가운데 맞아 며칠 또 일주일 동안 또 쫄쫄 굶기도 하고 병들기도 하고, 그죠? 누가 그 짓 하겠어요? 저 미친놈들 아니야. 그러겠죠. 그다 하는 목적이 뭐예요? 돈 벌러 다니는 게 아니잖아. 그죠? 참 이때는 안연이 안 죽었을 때 아닙니까? 요때는 안연이 도나라고 와서 죽었다. 20세 때? 아직 안 죽었나? 그런가요? 철안주의 때가 되니까, 아, 이때는 아직 거의 돌아올 때 죽는 걸로 되나, 진짜 정확하게. 자, 그래서 어쨌든 간에 이제 본격적으로 후학 양성해야 되겠다고 했고, 그 다음에 요건 말고도 또 노나라에서 개환자가 죽으면서 그 개씨한테 뭐라고 이렇게 죽으면서 남겼던 내용이, 아, 내가 공자를 쫓아냈구나. 공자가 우리나라에 있었으면 지금 노나라가 크게 융성했을 텐데 하면서 후회를 합니다. 그리고 나서 개씨, 누구죠? 개환자 밑으로. 여기 많이 개손씨한테 그러죠. 개손씨한테 반드시 네가 공자를 여기다 모시고 와라 그랬어요. 공자를 모시고 와서 벼슬자를 줘라더니 개씨도 어때요? 찜찜하죠. 공자가 있으면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안 됩니다. 개손씨가. 근데 어쨌든 삼도성타도에는 동의를 했었습니다. 했고, 그때 이제 공자는 직접 일산 나가지는 않았는데, 어쨌든 간에 자로를 보내가지고, 자로로 하여금 다 하게 했고, 그래서 공자는 이제 마침내 돌아가기로 결정을 했고, 뭐 이제 돌아와서 벼슬자리 주겠다도 공자 싫다 그랬어요. 어차피 저놈들 뻔한 속이 있으니까. 그래서 제자였던, 누구죠? 예, 저기 뭐냐, 영구를 먼저 보내죠. 영구를 보냈고, 그 다음에 본인은 돌아오면서 나는 다시는 벼슬하지 않겠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후하게 매진을 했고, 더불어서 후세를 위해서 글을 남기셨죠. 주역 다 정리하시고 춘추 쓰시고 하셨습니다. 자, 그 다음에 22장입니다. 자활 백이숙제는 불렴 구학이라 원형 용희니라 그랬습니다. 백이숙제는 뭐 워낙 잘 아시니까 제가 굳이는 설명 안 드리겠습니다. 백이숙제는 그 다음에 옛 악을 염두에 두지 않았다 그러면은, 우리는 누구한테 나쁜 일을 당했으면 그놈 두고두고 원망하죠. 죽을 때 만나기만 해봐라 내가 그놈 가만히 두겠는가라고 하는데, 그 구학, 아, 이미 지나간 일에 대해서 얘기 안 합니다. 그래서 원망이 거의 드물었느니라 그랬죠. 이 옛 악을 그걸 못 잊는 사람들은 원망하면서 그놈 만나기만 해봐라 내가 죽이겠다 하면서 실은 자기도 깎아먹는 일이 되겠죠. 절대로 가지 않습니다. 그래서 원망함이 드물었다. 그리고 누구든지 간에 백이숙제에 대해서 이리저리 뭐 원망하지도 않았고, 그래서 백이숙제에 대해서는 바로 그 밑에 보면은 수리편에 나오는 내용 있죠. 구인이 득인이니 이렇게 돼 있죠. 인을 구하려다가 인을 얻었으니 우하 원홀이여. 그래서 또한 어찌 원망했겠는가. 절대로는 원망을 하지 않았다. 이른바
뭐 폭군주에 대해서 원망했거나 그러하지 않았더라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맹자가 백이숙제를 성인으로 부르면서 성인 가운데에서도 참 맑은 신분이라라고 해가지고 성인지 청자해라 이렇게 표현했지만은 그러나 한편으로는 그러나 한쪽으로 편협돼 있어서 좁다라고 이렇게 표현했지. 얘기는 뭐냐면은 백이숙제 그냥 도망갈 것이 아니라 산속으로 피할 것이 아니라 두루두루 당시에 여러 현인들과 더불어서 함께 했으면 좋지 않았을까. 이른바 문왕과 그 다음에 주공이 있었잖아요. 그죠? 이렇게 해서 혁명 세력이 같이 합했으면 어찌했을까 싶었는데 백이숙제는 그거에 대한 동의 못했죠. 어찌 왕을 그죠? 이렇게 죽이겠는가 이렇게 표현하는 내용이니까. 그 다음에 주자는 백이숙제는 고주꾼의 두 아들이라 이렇게 표현했죠. 맹자 칭기 불리버 악인지 조하여 불려 악인지 언하며 여향인입의 의관 부정, 기관 부정이여든 망망연 거지하여 약장매연이라 하시니라 이렇게 되죠. 맹자 있는 내용을 그대로 인용했습니다. 공손추 상편에 나오는 내용인데요. 맹자가 뭐라고 표현했냐면 백이숙제 아 악인지 조 악인의 조정에는 서지 않았다 하니까 이때 악인의 조정이라고 하는 것은 어쨌든 고죽군의 자식이니까 고죽이라고 하는 지역의 제후잖아요. 그죠? 제후의 자식들이니까 아버지를 대신해가지고 어떻게 돼요? 가끔은 또 조에도 가야 되겠죠. 그러니까 그 폭군주의 조정에 같이 서지 않았고 그 다음에 그때 그 권력 주변에 있는 그 악인들 그죠? 뭐예요? 아첨하는 그런 악인들과 더불어 얘기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 다음에 또 뭐예요? 다른 향인들과 섬에 이때 향인이다라고 하면은 어떻게 돼요? 그 지역에서 이른바 위세 하나 떨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은 나란히 산데 그 관이 삐뚤어졌거든이죠. 바르지 못하면은. 다시 말해서 적어도 윗사람 만나거나 의관을 바르게 정지해야 되는데, 자, 의관도 지 멋대로 하고 하니까, 아이고, 저런 바르지 못한 놈들. 이게 아첨이나 할 줄 아는 놈들. 내가 저런 놈들하고 왜 같이 있어? 그러면서 망망연하게 뭔가 허둥허둥하고 떠나서 장매라 그러면 장차 자기 몸이 더럽혀질 것을 그 다음에 더럽혀질 것처럼 하였느니라. 내가 저런 놈하고 같이 있다가는 그죠? 나도 잘못하면 물들겠다라고 하는 그런 심경이었더라라는 거죠. 그래서 기계 여차하니 그 개, 절개가 이와 같았으니 의양무 소용이라. 당연히 이렇게 되면 어떻게 돼요? 다른 사람들이 그죠? 이와 같으니 마땅히 그 받아들일 바가 없는 거, 용납할 바가 없듯이 하였느니라. 조금 더 삐뚤어진 거 받아들이지 못했다. 연이나 기 소악지인이 능개 즉지라. 그런 그 악한 사람이 능이 고쳤다 그러면은 자기도 그 사람 미워하는 것, 그 다음에 뭐예요? 안 보았던 거 바로 나도 그쳤더라라는 걸 바로 받아들였더라라는 거죠. 그러므로 인력 불감 원지인이라. 그래서 다른 사람들이 백이나 숙제에 대해서 심히 원망하지 아니했더라. 아유 혼자만 깨끗한데 잘난 체하네. 보통 이렇게 비아냥거리는데 그런 일이 없더라라고 하는 것이었죠. 자, 정자는 불렴구악이라라고 하는 건 차 청자지 양이라. 그래서 맑은 사람의 그 바로 도량이라라고 이렇게 표현했죠. 그 사람의 헤아림이라 도량이라라고 하는 뿌리 마음의 도량이죠. 이자지 심을 비부자면 이 두 백이숙제의 마음을 부자께서 부자가 아니면 숙능지질이요 그렇죠. 누가 능히 알겠는가라고 했던 내용인데 자 이 앞에 있던 그 자공이 백이숙제는 어떤 사람이었습니까라고 아까 물어봤던 내용 있죠. 그거는 뭐냐면은 공자가 그 아까 위나라죠. 위나라 위령공이 죽고 그 아버지 아들과 그 다음에 손자가 권력 다툼을 벌렸을 때 그랬더니 이제 위령공의 손자였던 척 누구냐. 그러니까 권력을 잡으려고 잡았죠. 잡으면서 자기 아버지가 멀쩡하게 살아있는데 할아버지 그 사당을 뭐라고 했어요? 아비사당 예라 이렇게 돼 있죠. 아비사당 예라 그랬고 이제 아버지 물리치고 자기가 권력 잡은 겁니다. 그러면 과연 공자 제자들이 당시 이제 국제사회에서 제일 시끌시끌한 사건이었죠. 과연 공자가 지금 저기는 공자가 언제든지 오면 받아들이겠다고 지금 한 상태인데 공자가 받아들이고 갈까? 왜냐? 저 이른바 말 자체도 삐뚤어졌잖아요. 그죠? 갈까?
그랬을 때 제일 궁금했던 게 영구가 궁금했죠. 뭐 여러 제자들이 자로도 궁금했는데 영구는 자로는 직접 가서 선생님한테 물어보고 선생님 정치를 하려면 제일 먼저 뭐부터 하시겠습니까? 이걸 물어보고 그다음에 영구 같은 경우는 어우 아주 그냥 교묘한 자니까 지가 선생님이 자기 거 미워하는 거 아니까 저놈 저놈 아주 영악한 놈 어떻게 하면 제가 벼슬 자리 할까 이렇게 보는 거니까 본인은 못 물어보고 누구한테 그 저거 제일 부자 자공한테 물어 자공한테 야 우리 선생님 벼슬할 것 같으냐 하니까 눈치 딱 주니까 그래 알았어 내가 물어볼게 하고 물어본 거예요 선생님 그러면서 벼슬하시겠습니까 자공도 안 물어보죠 백이 숙제 어땠습니까 물어보죠 백이 숙제 아야 인을 구하다가 저기 뭐 인을 얻었는데 무슨 원망이 있었겠는가 딱 그 소리 듣고 딱 나가 우리 선생님 벼슬 안 하셔 이렇게 대답했죠 근데 단수가 아주 고다수들입니다 그 내용에서 나온 내용이고 그 다음에 이 미생고 사건입니다. 23장에 보면은요. 자, 자활 숙이 미생고 직고, 이렇게. 누가 미생고를 일러서 곧다고 하는 거 그랬죠. 이 미생고는 미생묘라고 하는 사람하고 다릅니다. 미생무라고, 우리 저기 뭐 본 발음인데, 우리말로 미생묘라고 돼 있죠. 이 미생묘라고 하는 자 어떤 자든가요? 아주 고지고대로인 사람입니다. 고지고대인 사람인데요. 한 번은 저기 뭐야 그 누구지 어디 저기 여자하고 여자친구하고 아니, 여름날 다리 밑에서 만나기로 했어요 한강 그, 다리 밑에 그 밑자는 꼬리 밑자 쓰는데 에? 그 미생은 꼬리 밑자 쓰는데 미생 아 미생 참 꼬리 밑자 미생 그래서 얘 여름날인가 봅니다 둘이 데이트한다고 아 한강 다리 밑에 저기 어디서 뭐 몇 번 다리 밑에서 만나자 이렇게 됐죠 근데 여자가 안 나와요 어제가 아는데 그때 비가 비적이 했는데 하여튼 비가 오는지 하여튼 그래서 근데 비가 어쨌든 쭉쭉쭉쭉 계속 내립니다. 비가 그러면 이제 한강 물이 넘친단 말이에요. 냇물이 넘치게 되겠죠. 그런데도 안 떠나요. 안 떠나고 어떻게 되냐? 아 여자고 기다려라고 그 저기 다리 있죠. 다리 꽉 부여잡고 기다린 겁니다. 그러다가 그 비가 워낙 많이 와가지고 물에 떠내려가서 죽었습니다. 그거는 그 미생이 되고 그러니까 저 믿음이 미생과 같다라고 할 때 믿음의 최고인데 그거는 어리석은 거죠. 어리석은 사람이 되죠. 그다음에 여기 미생이라라고 하는 사람은 아마도 저기 그 노나라에서 나름대로의 정직하기로 소문난 사람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선생님이 그런 거죠. 누가 어떤 놈이 지금 미생고를 보고서는 정직하다가 했는가? 저 내용 좀 너희들 알고 좀 봐라. 그 어떤 사람이 그 집에 저기 식초를 빌리러 왔는데 흙 해가 되죠. 저기 말 흙이란다. 빌 걸자 빌 걸자 걸 해 식초를 빌리러 왔거늘 내가 없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아이고 우리 집에 떨어졌는데. 아 근데 지가 어떻게 돼요? 걸저 이때는 저로 읽어야죠. 걸저 기린이 여지온녀 저 이웃집에 가서 빌려다가 자기가 갖다 주었더라 이렇게 됐죠. 이건 웃기는 거 아니에요. 내가 없으면 내가 없다라고 했는데 지가 생생은 다 내요. 그러니까 너 어떤 놈이 그거 곧다라고 했냐. 니들 중에 누구야 선생님 지금 하는 것인데 미생은 성이요 고는 이름으로 노나라 사람이니 소유직명자라 본래 곧다라고 하는 그 이름 난 사람이라 곧다라고 고돔으로 이름이 난 사람이라 해라고 하는 것은 초라라고 하는 거죠. 초와 같고 일례 걸시에 사람이 빌리러 왔을 때 기가 무육으로 그치 자기 집에 그 없었기 때문에 걸저 인가지 여지 아니 저 이웃집에서 가서 빌려서 주었으니 줄려짜죠. 부자 언차는 부자께서 일을 말씀하시면 기 고의 순물하여 양미 포가 아니라 시은하니가 되죠. 포자가 아니라 시은하니. 여러분 보고 시은하니 득 부득 위 직녀라 그랬죠. 부자께서는 그 다음에 그 뭐예요? 그 순물이 되니까 물건을 쫓아서 그 뜻을 왜곡하고 곡의가 돼. 그 뜻을 왜곡하여서 물건을 쫓아서 양미 참 표현 이거 뭐지? 양미 시은 아름다움을 약탈해서 아름다움을 노략질해서 약탈해가지고 은혜를 팔았다 이렇게 되죠. 베풀다가 아니라 팔았다라고 아까 포자가 아니라 시자로 바꿔야 되니까 시자가 그 은혜를 팔았다. 팔아먹은 사람 은혜도 팔았어 이렇게 해서 팔았다 자기가 은혜를 파는 거죠 그러니까 자기가 은혜로운 사람 이렇게 되는 겁니다 이런 거는 부득이
직녀라 이렇게 돼 있죠. 에이, 그런 사람 정말 있잖아요. 아 그래 그래 내가 알아봐 줄게. 내가 알아서 제가 해줄게 하면서 지가 다 알아보면서 생색내는 사람들. 남한테 잘 먹이게 하는 그런 사람들 많죠. 자 미생고는 소항이 수소나 미생고는 그 구부린 바가 굽신거린 바가 비록 적기는 하지만은 할지기 위대니라 그는 고둠을 해치는 것이 굉장히 크더라. 작은 것이 점점점 더 커져가지고 소도둑되는 것과 같죠. 시왈 시고 옳은 것을 옳다라고 하고 비왈 비라 하고 그죠. 그런 것을 그르다라고 하고 유이 유하고 있으면 있다라고 하고 무이 무 없으면 없다라고 하는 것을 바로 뭐라고 한다? 고둠이라라고 했습니다. 성인이 관 인어기 일계지 취여이 천사만종도 종가지언이니라. 자 성인께서는 사람들을 보심에 그 일계가 되니까 조그마한 그저 한 뭐지 조그마한 것 하나를 그 다음에 취하고 주는 것이 여자는 줄여자 그래 제가 갖다 해서 줄여자 쓴 거죠. 하나를 취하고 주는 것에 대해서 취하고 주는 것을 보고 그 다음에 그걸 보고서 나중에 천사가 되니까 말 네 마리를 사라 그러죠. 말 사천필과 그 다음에 만종의 곡식도 종가지해라. 그걸 어찌할 건지를 이걸 따라서 알 수가 있으니까 사람의 자그마한 행동을 보고 그 사람이 큰 것에 대해서도 어찌할 것이라 라는 걸 볼 수가 있잖아요. 나이가 많이 먹으면 먹을수록 사람들이 더 잘 보이죠. 행동거지 하나하나를 보고 그 사람 됨됨이 파악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미사로 단지하시니 그래서 자그마한 그저 은미한 별 볼 일 없는 조그마한 것으로서 판단하셨으니 교이 소위 교인이 이걸로써 사람을 가르치는 바가 불과 불근냐니라. 가르침에 있어서 우리가 삼가지 아니할 수 없더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공부 많이 하다 보면 사람의 행동거지 그 다음에 눈빛 하나 뭐 표정 이런 거 등등 보고 두루두루 잘 읽을 수가 있죠. 자 그 다음에 24장입니다. 그 다음에 자공 자활 교원영색 주공을 좌고명이 치지러니 교원영색 하면서 그 다음에 발족자는요 지나치다 라는 뜻을 읽을 때는 주라고 읽으셔야 됩니다. 지나치게 공손함을 그러니까 지나치게 공손하다 하면 공손함이 뭐가 돼요? 발 머리가 뭐예요? 발끝에다 할 정도로 그러니까 지나치게 주 그래서 이때 표현한 겁니다. 좌고명이 부끄러워하더니 바로 구역 치지하노라 구 또한 부끄러워하노라. 바로 좌고명이 바로 우리가 좌사가 되죠. 예전에 상황 가운데 왼쪽에서 오른 임금님의 행동거지를 적었던 사람 되고 그래서 공자가 춘추를 쓰시고 좌씨에게 주었다라는 것이 바로 좌고명에게 주고 그 다음에 이제 노나라의 그 역사 그 기록물을 참조해 가지고 해석을 좀 달아놔라 자세한 내용들을 달아라 라고 하셨던 겁니다. 그래서 좌고명이 부끄러워하더니 구 또한 부끄러워하노라. 그 다음에 원이 우기인을 좌고명이 치지러니 구역 치지노라. 그 다음에 아유 내가 사귀는 사람이 저 사람하고 사귀었으면 참 좋겠죠. 권력이 높고 돈도 많고 필요하면 그래서 내가 이것저것 부탁할 수도 있고 하니까 근데 저놈 참 나쁜 놈이란 말이에요. 그죠? 저놈 만나지 말아야 되는데 그런 원망함을 숨긴 채 이렇게 되죠. 원망함을 숨긴 채 그 사람을 벗하는 것을 좌고명이 부끄러워하더니 원망스러운 놈을 내가 어떻게 만나요? 그죠? 그런데 이해관계가 이렇게 있으니까 그래서 숨기더니 좌고명이 부끄러워하더니 구역 치지하노라. 자 그래 공자 이 말씀은 뭐예요? 그래도 우리 노나라는 이런 사람도 있다. 천하를 돌아다녀 보니까 다른 나라 참 드문데 우리나라는 그래도 이런 사람들이 있더라라고 하는 것을 나타내신 내용입니다. 자 그 다음에 주자의 족이라라고 하는 것은 주로 읽고 지나치다라는 것. 정자 좌고명은 고지문이냐라 옛적에 소문난 사람이라라고 하는 뭐 소문난 사람 정도가 아니라 사 뭐죠 그 국어도 편찬하고 공자의 춘추도 해석한 사람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춘추 좌전이라라고 하는 것. 이자지 가치는 유심어 천유해라. 앞에 두 사람의 그 가히 부끄러워할 만한 일이라고 하는 것은 천유가 되니까 구멍을 뚫고 그 다음에 또는 담장을 넘어서 넘어가는 것보다 심함이 있습니다. 자, 차라리 도둑놈들은 그죠? 근데 저 이른바 배웠다고 하는 놈들, 뭐 좀 안다는 놈들이 저짓하니까 이거 부끄럽더라. 좌고명이 치지하니 기소양을 가지해라. 그 기른 발을, 그죠? 기른 발을
가히 알 수 있느니라. 제 마음을 기르고 학문의 도를 가히 알 수 있느니라. 부자 자언 구역 치지라 하시니 부자께서 스스로 구 또한 부끄럽다라고 하셨으니 개절비 노팽지의여 대개가 가만히 내가 저 노팽에게 견주노라라고 하는 은나라의 현인에 대해서 그저 노팽의 겸손함을 그 빗대서 표현한 말이 수리편에 가면 나오고요. 하여고 또 우이 심계학자여 그래서 또한 배우는 자로 하여금 그저 깊이 경계하게 하여서 사차로 차이 입심이 직례라. 그래서 이에서 살펴서 마음을 세워서 그저 고둠으로써 마음을 세우게 하셨느니라 라고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수리편 1장 수리부작이라 라고 하는 내용이 나오죠. 나는 찬술만 했지 창작하지 아니한다. 그 다음에 신이 호고 믿어보면서 옛것을 좋아함이 옛것을 좋아함이 누구하고 내가 비교게 된다. 절비여 노팽지 노팽지 노팽이라 절비여 노팽이라 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 다음에 당시의 현인이 아까 현인이라 노나라 사람 노나라 사람으로 표현되고 그 다음에 25장 아따 되게 많네. 조금 더 나와야 되던 자 25장이면 안연 개로 실언이 자왈 합각 언이지요 그랬죠. 안연과 어느 날 선생님이 지금 개로 자로가 되죠. 선생님을 모시고서는 앉아 있었습니다. 실언이니까 자활 어찌해서 가끔 합을 합자 뚜껑 합자 합을 어찌해서 뭐뭐 하지 아니하는 거니까 각각이 너희 뜻을 말하지 아니하는 거 그랬죠. 아마 선생님이 좀 어렵게 느끼셨던가 보죠. 선생님 모시고 있는데 둘이 있으면 사람도 없으니까 이때 물어보고 싶은 거 있으면 얼른 물어보거나 그죠. 선생님 저는 이러이랬으면 좋겠는데 어쨌으면 좋겠습니까 근데 가만히 있으니까 선생님 먼저 이제 말문을 열도록 좀 만들어 줬죠. 그랬더니 성질 급한 자로가 먼저 불쑥 나서죠. 아 선생님 저는요 원컨대 거마와 의 경구를 우리에게 의 경구를 여붕우 공하여 폐지 무감하노이다 그랬습니다. 자로는 용맹하죠. 굉장히 적극적이고 활달합니다. 그래서 선생님 저는 원컨대 아이 경 대기만 하면은 자, 그, 뭐죠, 말이 끄는 그 수레, 거마가 되니까 말이 끄는 수레를 타는데 옷은 어떻게 입어요? 아, 이거 사냥을 해야 되고 격구도 해야 되는데요. 갓옷이 무거우면 안 되잖아. 그죠? 아주 고급에, 요즘엔 이제 고급 이렇게 표현한단 말이에요. 그죠? 가벼운 갓옷을 입고가 되죠. 앞에 옷 입자는 입다라는 뜻입니다. 가벼운 갓옷을 입고 붕우들과 함께 하면서 붕우들과 함께 하면서 뭐예요? 사냥하거나 격구를 하거나 그러면서 폐지. 그리고 나서 그것이 다 달아 떨어져도, 떨어지도록 그렇게 한번 원 없이 놀아보면, 원 없이 달려봤으면 무감하노이다. 그래서 한됨이 없겠나이다. 이렇게 표현했죠. 그러니까 지금 벼슬자리에 올라가서 좀 여유롭게 좀 이렇게 좀 해봤으면 좋겠는데, 시대가 난분분한지라 그러지도 못하고, 그 다음에 가벼운 갓옷 입으려면은 굉장히 고급 가죽이죠. 돈도 좀 많이 들어가죠. 그래서 이건 참 쉽지 않더라. 아무튼 원하는 바, 그러니까 뜻을 지를 얘기해봐라 그랬더니 이제 저는 이랬으면 좋겠습니다. 실컷 좀 한번 이렇게 놀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안연이왈 원무 벌선하며 무시로 하노이다 그랬죠. 원컨대 저는 저도 좀 자기도 모르게 가끔 나 자랑질을 좋아하는데 그래서 선을 그저 자랑함도 없으며 뭐 싫어니까 수고로움을 베풀미 없다. 베풀고도 이제 의시된다라는 뜻으로 여기서 표현합니다. 시는 의스된다. 그래서 내가 수고롭고 내가 이런 일 했다. 내가 이렇게 했으니까 이렇게 됐더라라고 하는 그죠? 됐더라 내 덕분이다라고 하는 이런 그러한 수고로움을 의수되는 일이 없고자 합니다. 그러니까 자기 남은 조그만한 그 불선 하나 없겠다라고 한 아주 대조적이죠. 안연하고 나이 차도 둘이 제법 납니다. 나는데 어쨌든 대법 내고 자로왈 그랬더니 원문 자지하노이다. 자로는 또 적극적인 성격이죠. 에이 선생님 우리 둘 다 얘기했는데 선생님도 한번 말씀해 보세요. 이렇게 되죠. 선생님의 뜻을 듣고자 합니다. 그랬더니 아주 둘이 세 분이 참 편안하게 계시면서 즐겁게 정담하시는 모습입니다. 노자를 안지하며 나는 그 나라의 늙은이들을 편안하게 하며 붕우를 신지하며 붕우를 믿었게 하며
소자를 어린이들을 자 품어주도록 품어줄 수 있도록 하겠노라 이렇게 표현하죠. 다시 말해서 우리 선생님께서는 내가 나라의 정사를 맡게 되면은 저 노인들 참 편안하게 그죠 살도록 할 거고 그 다음에 부모 간에는 서로 간에 미더운 사회 그죠 미더운 사회를 나는 만들 것이고 그 어린 아이들이 박대받거나 버려지는 일이 없도록 그죠 그 어린은 이름하여서 사회적 약자 두 계층이죠 노소가 있고 그 다음에 사람과 사람 사이에 그 믿었게 하는 것 법과 법 사이에 믿음도 지금 다 무너진 사회가 돼서 공자가 이 내용을 강조하신 내용입니다. 이게 편안하실 때 내용이 되고 그러니까 공야장편에 우리 그 각각 각각의 사람들이 맡은 바에 자기 책임감 책무라고 하는 것들이 있더라라고 하는 내용입니다. 자, 그 옆에 잠깐만 하나만 살펴본다면은 무벌선 무시로라고 하는 것은 거기 옆에 중가운데 나오는 건괘에 있는 그 내용과 연관되죠. 군자는 그저 정중자해라 정의 가운데 하는 것이니 구의효와 관련된 내용이죠. 용언지신하며 용행지근하여 떳떳한 말이라도 말을 믿었게 하며 그 다음에 용행 떳떳한 행실이라도 항상 삼가서 한사존기성하며 사특함 삿됨을 막고 그 정성을 보존하며 선세히 불벌하며가 되어 세상을 선하게 하여도 내가 자랑하지 않냐면 그거 다 내 덕이다. 요즘에 모든 정치인들은 다 내가 했다죠. 안 한 것도 다 내가 했다죠. 저 기초의원이 한 것도 국회의원이 다 하고 국회의원이 한 것도 저기 뭐야 지방 그 시의원들이 다 하고 이런 식이 됩니다. 네 것도 내 것도 다 내 거 이렇게 되는데 세상을 이렇게 선하게 하더라도 자랑하지 아니하며 덕박이화 그래서 덕을 넓혀서 두루두루 교화되도록 하겠나이다. 교화되게 하는 것이 바로 건괘 구의효에 있는 바로 그죠 그 언행 삼 언행을 그 다음에 그 믿업기 하고 삼가는 것 신근하는 것이 되고요. 그 다음에 노이불벌이라 무시로라라고 하는 것은 노이불벌과 같은 내용인데 바로 노이불벌 무시로라고 하는 말 바로 노이 수구로와도 자랑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이죠. 바로 지산겸괘의 구삼효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지산겸괘 그러면은 땅괘가 되고 여기에 있는 여기죠. 지산겸괘면 여기죠. 세 번째 자리가 되니까 여기 음가운데에서 세 번째 자리 양 하나가 있는데 내가 수고로 와도 모든 일을 제우로서 도맡아 사이고 무슨 공을 이루다 하더라도 그 공을 자랑하지 않고 누구한테 돌린다? 구호 임금에게 돌린다라고 하는 겁니다. 내가 이렇게 할 수 있었던 건 저 군주가 있었기 때문이라고 하는 것인데요. 그에 대해서 그래서 노겸이니 군자 유종이라고 하는 표현이 나옵니다. 노겸이니 그 구삼효에 대해서 이거는 수고로운 그죠? 수고롭고도 수고로우면서도 겸손한 사람이라고 표현했죠. 그래서 노겸이니 이러한 사람, 자기가 수고로워도 늘 겸손하면서 윗사람에게 공을 돌리니까 군자 유종이라. 군자는 마침이 있더라라고 하는 것이죠. 그 자리에서 뭐 쫓겨날 일 넣고 자기 맡은 바 일을 끝까지 잘 해낼 수가 있더라라고 하는 내용이 되고 그 내용에 대해서 공자가 중요하시니까 그 다음에 계사상전에서 다시 한번 뭐라고 설명했느냐면은 노이 불벌하며 수고라도 자랑하지 아니하며 유공이 불청 공을 두더라도 부덕 공을 두더라도 그것을 자기의 그 뭐예요 덕으로 삼지 아니함이 후지치하니 그 다음에 후덕함에 지극함이니 어이키 공하인자에라 그 공으로서 그 공을 공으로서 공을 두고도 하인 그러면 다른 사람을 낮게 한다 낮춰본다가 아니라 하어인 개념입니다. 다른 사람보다도 스스로를 낮춘다라고 하는 뭐뭐보다의 의미가 들어갑니다. 굳이 빼고도 안 씁니다. 그래서 앞뒤 관계 문장을 보고 항상 해석 잘 하실 줄 알아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386쪽에 보면은 합이라고 하는 합을 합이라고 표현하죠. 어찌 뭐뭐하지 아니한가 라고 하는 뚜껑 합자 의라고 하는 것은 복지하라 그래서 옷을 입는 것이고 구라고 하는 건 피복 가죽옷이 되고 패라고 하는 건 괴 떨어진 것이 되고 감은 한야라 한암이라 벌이라고 하는 것 자랑할 과자와 같고 그 다음에 선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유능함 그죠 잘한다 라는 뜻이죠 잘한다 시라고 하는 것은 역과 장대지 의라 그래서 과장되고 크다라고 하는 그죠 늘리고 크다는 뜻이라 로라고 하는 것은
위콩 공을 두미니 여계왈 노이 불버리시하라. 그래서 수고로도 자랑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이 이것이라. 혹자가 말하기를 노라고 하는 건 노사라. 일을 수고롭게 하미니 노사라고 하는 것은 비기 소욕이라 자기가 하고자 하는 바이 아니니라. 그저 윗사람을 위해서 나란 일이 되는 것. 그러므로 역 불욕시어 인이라라고 하였으니 그래서 다른 사람에게 베풀고자 하는 바가 아니니 역시 또한 통하느니라. 노자를 그때 이제 공자가 하신 말씀이죠. 노자를 양지 안 하며 늙은 이를 잘 봉양하였을 때는 봉양이라 했죠. 봉양하여서 편안하게 하고 붕우를 여지 신하며 붕우를 붕우와 더불면서 미덥게 하며 소자를 잘 우리가 품으면서 그를 잘 그다음에 은혜로서 그죠? 은혜로서 하고 자 은혜 참 뭐라고 해야 되나 은혜로서 한다. 은혜로서 하니 은혜로서 자 회지 품으니 일설에 안지는 편안하게 한다라고 하는 것은 안나 나를 편안하게 하는 것이고 그렇게 하니까 내가 편안해진다 이런 의미가 되겠죠. 믿었게 한다 신지라고 하는 건 나를 믿게 한다니까 내가 그렇게 그 믿었게 함으로써 상대방이 나를 믿는 것이고 회지라라고 하는 것은 바로 상대방이 나를 품게 하는 것이죠 라고 하니 역시 또한 통하느니라. 부자는 아니니요 아녀는 불류이니요. 부자는 인에 편안하고 아녀는 인을 어기지 않았고 3개월 불인이라 그랬죠. 3개월을 인을 어기지 않았다는 거 자로는 구인이라 인을 구하는 자라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구인 인을 구하고 그죠. 자로 아년 공자의 뜻은 개여 물 공자야로다. 다 그저 물건과 더불어서 그저 다른 사람들과 더불어서 함께하는 자인데 그저 물건이라면 다른 여기서는 사람이죠. 사람과 더불어서 함께하는데 단유 소대지 차이니라. 다만 크고 작은 차이가 있을 뿐이니라. 이 뒤에 있는 이자는 뿐 이자죠. 자로 용어의자니 자로는 의리에 용감하니 관기치면 그 뜻을 본다면 기가이 세리 구지제야 어찌가이 권세와 이득에 구해 되겠는가. 아어 욕기자야라. 그 다음에 그 기수에서 목욕하고자 하는 것의 다음이라. 이건 바로 누구 얘기냐면은 증석 증자의 아버지였던 증석이 그 다음에 이제 제자들 여러 명이 있는데 각자가 하고 싶은 말을 얘기하라 그랬더니 이제 각자 얘기하고 그 증석이 맨 나중에 하면서 아 저는요 봄이 되면은 그죠 모춘에 그러니까 모춘 늦봄이 되는 것이죠. 늦을 모자의 모자 저물 모자의 모자 이렇게만 쓰면 되죠. 이게 못 믿어오니까 또 이거 안일막자로 많이 쓰니까 오미 때 날일자를 또 써요. 쓸 필요 없죠. 해가 대지 위로 넘어가는 그 모양입니다. 그래서 모춘에 그러니까 늦봄에가 되는 것이죠. 늦봄에 봄옷이 다 되었으면 그 옷을 입고 동자 대선명과 그 다음에 누구죠? 동자와 그다음에 그 다음에 누구지? 이 연일곱명과 함께 그 다음에 기수에서 목욕하고 저 무산에 올라가서 노래 부르다가 돌아왔으면 좋겠습니다. 그랬더니 그래 나도 너처럼 하고 싶다라고 했던 그 대목입니다. 자 안자는 부자 사키요. 안자는 스스로 그 자기를 사사롭게 하지 않았고 그죠 스스로 자신을 사사롭게 하지 않았고 그러므로 무벌선하고가 되죠. 자 선을 자랑함이 없고 지동어인이라 다른 사람과 함께할 줄을 알았느니라. 그러므로 무시로하니 그러면 내가 저기 수고롭다라고 내가 고생했다라고 하면서 으스대는 일이 없으니 기지 가위 대의로다. 그 뜻이 가위 크다라고 할 만하도다. 연이나 미면어 유의해라. 그러나 그 다음에 그 아직은 뜻을 두어야 하는 데는 그 다음에 면치 못하냐 자연스럽게 인을 해야 되는데 그저 안인해야 되는데 안인까지는 이르지 못했더라라는 거죠. 지어 부자하여는 그런데 부자에 이르러서는 부자 선생님께서는 여천지 화공이 여천 화공이라 그러면 자연스럽게 변화를 하는 장인이 되니까 조물주를 얘기합니다. 우리가 조물주가 되고 그 조물주와처럼 그래서 천지의 그 조물주와 같으니 부여한다 만물에 부여하여서 기노원이라 만물에 부여하고도 만물에 그 뭔가를 주고도
자기의 수고로움으로 여기지 아니하니 차는 성인지 소유해라. 그죠? 바로 성인이 하시는 바이라 라는 거 표죠. 그 수고롭지 다 베풀었는데도 어우 힘들고 전혀 그런 거 내색도 안 하죠. 금부 그 다음에 굴레기자 곱비 적자 기적지어 기적어 어마하니 이제 그 무릇 굴레와 곱비를 가지고 말을 몰지만은 이 분리 제어하나니 이로써 그 다음에 말을 제어하지는 못하니 말만 그것 때문에 말만을 제어하지 그걸 소를 제재하지는 아니하니 인계치 기적지 자기 사람마다 다 굴레와 곱비를 만드는 것이 제오인 사람에게 있지 부지 기작지생 그 굴레와 곱비가 생겨난 것이 그 다음에 유어 말 생겨난 것이 말로 말미암았다라고 하는 것을 그 다음에 그 왔다라는 것을 아 부지에 그 앞에 있구나 알지 못하니 유어 마 알지 못하니 성인지 화도 사람 성인의 그 교화라고 하는 것도 역류시해라 또한 이와 같으니라라고 하는 겁니다. 예전에 보면 우리가 지금 쓰이는 여러 가지 일륜 도덕의 그 이게 딱 정립이 된 것은 바로 공자로 말미암았죠. 근데 사람들이 아 공자 따위가 하는 사람들 참 많아요. 그게 바로 성인의 교화의 덕이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선관 이자지 언하고 먼저 두 사람의 두 제자들의 말을 보고 왔고 그 다음에 뒤에 성인의 말씀을 본다면은 분명 천지의 기상이 범간도너의 비단 용이회 문자요 수요 식득 성현 기상이니라 그러죠. 분명히 그 무릇 모름지기 그 다음에 뭐요? 논어를 봄에. 다만 이회라고 하는 건 이해한다라는 뜻입니다. 문자만을 이해하고자 하는 것만이 아니고 수요 모름지기요 그죠? 중요하다. 뭐를 아는 것? 성현의 그 기상을 얻어서 아는 것이 중요한 이라라고 해서 우리가 문자만을 공부하지 말고 이 속에 내포된 성현의 기상까지를 같이 읽어볼 줄을 알아야 되더라라고 하는 것인데요. 문자만을 볼 수밖에 없는 것이 아직은 한자는 모르고 그것도 일일이 음하고 훈하고 가지고만 가서 공부하다 보니까 제대로 나아가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공부를 하고 난 뒤에 우리가 뜻글자에 대한 의미를 제대로 이제 분석할 줄 알면은 글자를 보는 순간에 이게 타타타닥 다 들어와요. 들어오도록. 자, 그 다음에 마지막 장 아니다. 아직 하고, 26장입니다. 자활 이의호라. 그만두랴. 그만둘지니라. 가라사대 그만둘지니라. 아, 그 다음에, 내가 지금, 여기 지금 공회장 여러 나라 돌아다니면서 철안주의하면서 이래저래 봤는데 이게 돈은 먹혀 들어가지 않고, 아이고, 나 그만둬야 되겠다. 이렇게 표현하죠. 그만둬야 되겠구나. 오, 미견, 능견, 기, 과이, 내 자송자약해라. 나는 지금까지 돌아다니면서 그 능의 허물을 보고도 안으로 스스로 송사하는 자를 보지 못했다. 스스로 잘못으로 알고 늦출 줄도 모르고 오히려 잘못을 가리기 위해서 더 엉뚱한 짓들만 자꾸 하는 걸 보면서 내가 무슨 놈의 도가 될까 돌아다니면 도가 펼쳐지겠는가라고 하신 말씀이에요. 그래서 그만둘지니라라고 하는 아 나 지금 지쳤다 마지막에 거의 그 지경에까지 이르신 거죠. 그래서 아까 오당지 소자 그저 관관하여 그래서 내가 그를 잘 마름질하게 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그 내용입니다. 그래서 주자가 보면은 거기 2호라고 하는 것은 공기 종부득견이 탄지하라. 그래서 그 끝내 얻어서 보지 못할까를 두려워하면서 탄식하셨고 내 자송자 안으로 스스로를 그 송사하는 자는 구불언이 심자고 해라. 그래서 입으로 어떻게 돼요? 입으로 말하지 아니해도 스스로 마음속으로 허물을 그죠? 스스로 허물하는 사람인데 허물함이라. 인유 과이 능 자지자 사람이 허물이 있으면서 능이 스스로 아는 자는 드무니 지과이 능자 자성자 허물을 알고 안으로 스스로 송사하는 자 위 우선하니 매우 드무니 능내 자성유엔 안으로 스스로 송사를 한다면 즉히 회오 류치고 깨달음이 심절이 능게 필리라 깊고 간절하면서 간절하여서 능이 고침이
틀림없으리라. 그죠? 반드시 하리라. 부자 자 공종 부득견이 탄지하시니 공자가 스스로가 그 끝내는 얻어보지 못한 것을 그저 못할까를 두려워하시면서 탄식하셨으니 기경학자 시민이라. 그래서 그 공부를 한 배우는 자를 경계하심이 깊도다라고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그러니까 철안주의하면서 세상이 점점 오로지 이해에만 그저 이해 다툼만 버리는 세상이 되다 보니까 매우 두려워했고, 그리고 마침내 오늘날 우리 세상은 철저하게 이해 이득이 있느냐 없느냐 빼놓으면은 절대로 그 공부 안 합니다. 이 공부에서 뭐 할 건데 이렇게가 됐죠. 자, 그 다음에 자활. 그래서 이제 공자가 그래도 내가 있다라는 표현입니다. 내가 있으니까 내가 조금 내가 아는 데까지 할 수 있는 데까지 하겠다라는 의지의 표현입니다. 자활. 십실지읍의 필류 충신이 여 구자원 연유와. 십실지읍이다 그러면 조그마한 소읍이 되겠죠. 조그마한 소읍에 틀림없이 충신스러움을 둔 자가 구, 나만한 사람이 있겠지만은 그러나 구지호학. 나처럼 학문을 좋아하는 자는 있지 않다. 날 좋아하는 것만 같지는 못하느니라. 충신은 그저 나처럼 정말 호학하는 자가 있으면서 옛날 정말 성현들이 어떻게 했는지 해야 되는데 다들 자기들 멋대로 해석합니다. 멋대로 해석하고 그 다음에 뭐예요? 권력과 그 권위를 가지고 내가 옳다 해서 상대방들 찍어 누르는 사회가 되어버렸죠. 그래서 아 정말 나처럼 호학하는 자 있지 못했다라고 하는 표현이 됩니다. 나머지는 보시고, 주자, 그, 십실이라고 하는 건 소업이 되고, 충신이라고 하는 건 군자가 갖춰야 될 가장 기본 바탕이 되는 것인데요. 에여 성인 생질지 미자이라 그래서 성인이 타고나신, 생이지지하신, 타고나신 바탕의 아름다운 것이라고 표현했고, 부자 생지 미상 불호학이라. 구자는 태어나면서부터 이렇게 아시고, 그러니까 태어나면서부터 참 지혜로우시면서 일찍이 호학을 그죠 학문을 좋아하지 아니함이 없으셨느니라. 그러므로 이 차이 면인하시니 이로써 다른 사람을 힘쓰게 하셨다. 다시 말해서 내가 있지 태어나면서부터 뭐 안 게 실은 아니라 그죠? 내가 열심히 나도 노력하고 공부해가지고 내가 이제 여기까지 이르렀다라고 하는 걸 표현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사람들은 우리 선생님은 태어나면서 생이지지하신 분이다 이렇게 하면 원래 안 돼요. 그죠? 나도 그죠 배우고 하면서. 근데 이제 태어난 생질 자체가 참 그게 차근차근히 배우기를 좋아하신 분이다. 그러므로 언미질이라고 하는 것은 아름다운 바탕이라고 하는 것은 이득이언이와 그다음에 쉽게 얻겠지만은 지도 지극한 도라고 하는 것은 난문이라 참 그저 듣기가 어려움이라 학지치 학문이 지극해지면 가위 성인이요 가위 성인이 되고 불학적 배우지 아니하면 불면위 향인이니라. 그래서 저 향인됨을 면치 못하니라. 향당의 사람들 지 잘난 줄만 알고 높은 자리에 있으면 지가 제일 똑똑하고 제일 잘났죠. 요것만 알고 그러면 불가 불면제라 어찌가에 힘쓰지 아니하랴라고 이렇게 표현하면서 자 공야장의 마지막이라라고 하는 것은 자 이 세상을 바르게 하려면 기본적으로 어디에 바탕을 둬야 된다? 호학이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나라의 저 입시제도, 그 다음에 대기업에서 사람들 뽑는데 전부 다 뭐를 이미 갖춘 사람을 요구를 하죠. 갖춘 사람이 뭐죠? 갖춘 사람. 경력자뿐이 아니라 스펙. 모든 스펙 다 요구하죠. 세상에 돈이 어디 있어서 부모도 돈 많은 사람 만나야 돼. 그 스펙 살려면 학원에 가서 내가 뭐든 몇 급 타고 뭐든 이거 정말 나쁘죠. 우리 예전에 제가 회사 들어갈 때만 해도 스펙 쌓을 필요 없잖아요. 그냥 학교 어떻게 나왔느냐 이것만 갖고 와서 다 가르치잖아요. 지금 가르치는 거 있나요? 이거 황당해요. 컴퓨터 이거 막 다루는 거 다 할 줄 알아요. 무슨 자격증 다 갖고 있어야 되고 이렇게 황당한 사회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호학이라고 그러니까 젊은이들 가운데 학문한다? 너 학문한다 그럼 뭐 해요? 그것도 선생님 줄 잘 만나야 되죠. 본인이지 안 하는데 그래가지고 학문하는 사람 점차점차 학문도 그래서 점차점차 인문학, 사회과학 자체가 없어지고 전부 다 뭐예요? 문과가 없어지고 이과 같은 것들만 살아남게 돼 있습니다. 그 뒤에 있는 공문십철과 친자제자는 집에서 한번 쭉 읽어보셔요. 읽어보시고 참 뒤에 하나가 빠졌는데 빠진 내용은 제가 카페에다 올려놓을 테니까요. 그거
보셔요. 뒤에 알록하고 담대멸명하고 세 사람이 있구나. 자복경백 세 사람이 빠졌는데 올려놓겠습니다. 예. 네. 마쳤습니다. 이거는. 차렷 경례 수고하셨습니다. 예,